사실은 제주도를 지키면서 방콕을 하고 있습니다. 밀린 것들도 생각도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늘 꿈나무들에 대한 골프 스쿨을 연다 그러네요. 그래서 휴가 중이지만 도지사로서 우리 세계적인 선수들을 맞이하기도 해야 되고요. 어이구 벌써 와 계시구나.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너무 기분 좋고 또 제주도 오면은 뭐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네 시합까지 잘하면 뭐 더더욱 좋겠지만요. 네. 네. 벌써 3다수 6년. 6년째. 네, 네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됐네요. 개근상. 네. 올해는 어때요? 경기 올해는 뭐 괜찮아요. 헌티언도 괜찮고 한데 올해는 생각보다 좀 퍼팅이 잘 안 돼가지고 좀 퍼트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 올림픽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잘 동경 올림픽이니까 그런 그런 건 좀 보여요. 제주도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매년 2천만 원을 보내서 하고 훌륭한 제주도 출신의 꿈나무를 키워서 아주 국가 상비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전국 최근에 금은동 다 제주도 꿈나무. 나는 박인비 선수의 손길에 도움을 받고 컸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마어마한 동기부여와 도전의 목표를 줄 것 같아요. 너무 자랑스럽죠. 뭐 사실 계속 조금 어떤 부분에든 좀 신기하기까지 할 정도예요. 사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사실 계속 이게 연속으로 계속 그렇게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좋은 대회를 3다수에서 또 해주시는 게 저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어를 다녀봐도 이렇게 대회를 하는 시합은 사실 없어요. 왜냐면 뭐 프로하면서 꿈나무를 초청한다던가 아니면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해서 그러니까 도민분에게 오픈을 해서 아마추어 시합도 이렇게 하고. 시합을 해서 또 자리를 오픈을 하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함 자체라는 게 또 되게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큰 결정 해주셨고 또 제주도민들 전체 경쟁을 통해서 또 관광객을 끌어와서 네. 제주 경제 활성화에 네. 이 스포츠 마케팅 기여하는 겁니다. 네. 분위기가 밝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진짜 꿈나무들과 함께하고 일반 네. 국민들과 함께한다라는 그 컨셉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또 그런 거를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 박인비 선수도 참 대단하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특히 오늘은 우리 3다수의 우리 고원 선수이기도 한 정말 우리 세계적인 선수들이 함께 와서 우리 꿈나무들과 함께 레슨을 하면서 우리 또 다른 꿈나무들에게 큰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여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역시 제주 3다수 부장님 송진주 선수. 너는 근데 드라이버는 아이언을 괜찮거든? 근데 드라이버는 바깥으로 들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이게 무게를 잡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6년 만인데 큰일 났다. 이 V를 했을 때 이게 여기 오른쪽 어깨로 와야 돼요. 네. 추가 부상이 예상되는데 감사합니다. 다들 기본기는 다 잘 돼 있어요? 저랑 어제 같이 쳤거든요. 아 어제 같이 라운딩 했구나. 네, 그래서 이미 다 장난점을 알고 있어서 흥분했어요. 네. 제주 3다수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함께 와서 우리 초등학생 꿈나무 골프 선수들과 라운딩도 같이 하고 레슨도 하고 또 우리 일반 도
도민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정말 스스럼 없이 시간을 같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자 골프 선수들 화이팅입니다.